유명 아티스트분들이 또 사진 요청을 해주셔서 굉장히 영광스럽게. 저희도 많이 깜짝 놀랐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 앉아 있어도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냥 모든 게 좀 신기하고. 이번 컴백을 빌보드에서 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너무 영광이었던 것 같습니다. 멤버들끼리 1년에 한 번 정도 여행을 떠나는데 이번에 미국에서 좋은 결과도 있었고 하니 멤버들과 다 같이 한 번 더 여행을 떠나고 싶습니다. 아미분들이 엄청 많이 저희를 응원하러 와주셔서 정말 뜨거웠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아미는 저희를 여기까지 와주게 해준 그런 존재이고, 그리고 저희를 좋은 멋진 가수로 만들어준 날개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그런 존재입니다. 언제든지 저희는 많은 아티스트 분들과 같이 콜라보 작업을 하고 싶고, 저희도 여러 방향으로 이렇게 다양한 음악성들을 보여주고 싶기 때문에, 저희가 한국어로 노래를 해도 그 가사와 저희의 말들을 진심으로 이해해 주신다는 점에 가장 뿌듯함을 느끼죠. 뉴미디어 시대이기 때문에 저희 뭐 말들이나 가사를 번역해 주시고 본질에 충실한 것이 가장 크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는데요. 음악을 열심히 만들고 또 퍼포먼스를 하는 아티스트들인 만큼 퍼포먼스에 엄청난 신경을 쓰고 팬분들과의 소통도 게을리하지 않으면서 유명 아티스트분들이 또 사진 요청을 해주셔서 굉장히 영광스럽게 감사하게 찍었습니다. 정말 몇 안 되는 가수분들이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정말 빠른 시간 내에 할 수 있을 만큼 정말 가까워진 것 같아서 꿈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되게 사소한 부분에서 많은 영감을 받는 것 같아요. 주변의 친구들도 그렇고, 아니면 뭐 좋은 음악을 듣거나 아니면 좋은 뭐 곳을 가서 좋은 느낌과 그런 영감을 받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느낌과 그런 감정들을 음악에 풀어서 뭔가 많은 분들께 공감을 드리려고 하는. 10년 후의 방탄은 뭐 10개의 초를 꺾고 다 같이 파티를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3개인가요? 15개네? Some of our fans told us that our music really changed their lives. And now we realize that our words truly carry weight thanks to you guys. 사랑은 너가 살아.